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선 참전 용사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두 세대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공연을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 사이로 태극기와 유엔기가 나란히 무대에 오릅니다. 이어 우리나라를 지켜낸 참전 용사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고 애국가를 재창합니다. 25일 오전 임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 격전지가 다수 위치한 대구에서 6.25 전쟁 74주년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참전 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정부, 군 관계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과 미래 세대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헌정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사수부터 고지전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과정을 표현한 공연 우리는 전진한다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하영 6.25 참전 영웅은 전후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정부 포상에서는 최근에서야 공적이 확인된 6.25 참전 유공자 고 정정태 육군 하사와 고 구남태 육군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보훈부는 올해부터 지방 거주 6.25 참전 유공자의 정부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25 전쟁 행사를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